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황세란 유인균 발효 100가지 식초 전시장입니다. 오늘 박순아 선생님께서 토마토 농장에서 토마토를 가지고 식초를 만드신 걸 여러분들한테 작품을 선보이려고 합니다. 토마토가 정말 채소잖아요. 네. 채소로서 사람들한테 모든 음식에 호평을 받고 있고요. 뭐 토마토는 이래저래 좋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이걸 걔네들을 그냥 좀 더 성화시켜서 이렇게 식초로 만드셨어요. 제가 토마토를 이제 식초 저는 토마토 물이 많아가지고 사람들 좀 어려울 것이다 생각을 하고 저만 살짝 만들었어요. 더 쉬운 게 많아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좀 숙달되면은 그다음 가르쳐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농장을 책임지고 네. 계시다 보니까 아유 내가 해볼 거야 하고 팔 걷어붙이시고 만드셨다 그죠? 근데 제가 이 작품을 보내온 걸 먹어봤는데 너무 잘 만드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이거는 이제 내도 되겠다. 이제 어떻게 한번 만드셨는지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선생님한테 가르침 받아가지고 네. 그대로 저희는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예. 그 상태에서 저희가 좀 관심을 좀 더 많이 기울이고 네. 그다음에 잘 보살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나온 거지만 그 이전에 네. 유인균이 네. 괜찮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백병을 담갔는데 백병 네. 다 균일하게 이렇게 잘 나오더라고요. 오, 그랬어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네. 아 백병 다 균일 네. 백병이나 하셨어요. 네. 나는 나 혼자 백병씩 하나는 했는데 그 뭐 그 100병 정도 하려면은 혼자서는 좀 힘드실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저희가 그 동생이 이종사촌 네. 동생이 귀농을 하면서 토마토 네. 농사를 짓게 되었는데요. 네, 네. 시설 재배를 하면서 토마토 농사를 짓다 보니까 네. 토마토 양이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그때 한참 토마토 가격이 폭락하면서 네, 그 네. 토마토를 버리긴 아깝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냥 그 가격으로 내기도 아깝고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 본 결과 네, 네. 알아본 결과 아 여기서는 이렇게 토마토로도 식초를 만들 수 있다고 선생님께서 그러셔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탁월한 선택을 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이런 게 식초를 담아보면서 제가 이거는 될까 의문을 가졌던 것도 있고요. 이것도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제 손에 잡히고 내 눈에 띄고 사실 제가 못 해봤다면 시간이 없어서 못 해본 걸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몸도 한계가 있고 시간도 네.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로 유인균으로 발효한 게 저희 2년째 들어가거든요. 2년째가 되는데 이게 그 계절마다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계절마다 나오는 걸 싹 다 해보기는 제가 혼자서 연구해보기는 참 시간이 많이 걸렸었어요. 네. 그래서 담아놓고 순서대로 막 가면서 보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날밤새고 막 이러다가 어떤 거는요. 네. 이렇게 반갑게 잘 된 거 있고 어떤 거는 애들이 제가 안 돌봐줘가지고 섭섭해가지고 삐낀 애도 있어요. 그래서 삐낀 애들을 갖다가 다시 다독 끓이니까 네. 잘 나왔어요. 저희도 예. 하다가 중간에 예. 그 중에서 백병 다 균일하게 가다가 중간에 예. 딱 또 빠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는 또 그걸 어떻게 하나 그냥 그건 버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시 와서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니까 그게 다시 또 관리를 잘하면 다시 예. 살아나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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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신기해가지고 예.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백병을 다 살린 거죠. 그래서 예. 예. 그러게요. 제가 제일 처음에 파인애플 식초를 했을 때 파인애플 어느 순간에 얘네들이 막 그냥 물인 거예요. 또 어떤 건 술로 그대로 있고요. 그래서 물대나를 내가 이제 또 살짝 건드려 봤어요. 조금만 균한테 힘을 좀 더 빌리니까 너무 멋진 파인애플 식초다. 오리지널 그 네. 요즘 파인애플 식초다 하면 파인애플에다가 네, 그냥 예예 예, 예, 뭐 이런 매장에서 나온 식초 붓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나온다. 그 토마토 전부 다 토마토의 순수한 그런 액들이 나온 거잖아요. 네. 근데 색깔도 정말 이쁘게 균일하게 처음에 제가요 딱 이렇게 이걸 받았을 때 오 누구지 이렇게 예쁘게 해가지고 보내신 분이 누구야 이랬는데 그 얘기를 살짝 하시더라고요. 닮았어요. 네? 이렇게 이쁜 식초하고 만드신 분하고 닮았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식초를 딱 보면 균도 그렇고 만든 사람을 닮아가요. 따라가요. 그럴까요? 그래서 익은 거 할 때 있죠. 존맘으로 하시면 네, 네. 애들이 이뻐요.
근데 확실히 해서 하면은 애들이 깨재재해요. 어, 그런데 이건 음료고요. 그죠? 네, 그러면 음료 청하고 네. 식초를 희석해가지고 저희가 만든 거고요. 아, 이거는 네. 노란 건 청이네요. 네, 청인데 저희가 발효균, 저희가 유익균을 써가지고 청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네. 다른 데서 청 만드는 거하고 네. 레벨 차이가 나죠. 균이 유익균은 청할 때 1:1 안 해도 네. 충분히 되고요. 네. 그리고 안 상해요. 네. 네, 제가 작년에 매실했던 거는요, 그대로 있어요. 당을 저는 많이 넣은 건 30% 넣고 작은 건 20%밖에 안 넣거든요. 아, 예. 그리고 영 작은 거는 예, 예. 만약에 이제 어떤 재료가 뭐 아로니아 같은 게는 13브릭스, 4브릭스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맞춰준다고 아, 한 20% 정도 맞춰주면 당을 7% 뭐 내지는 뭐 6% 이래밖에 안 넣거든요. 그런데도 그걸 유지를 하면서 그거 뭡니까 이거 이걸 그 식초를 만들어내는데 저희, 잘 돼요. 저희는 히트 친 게 네. 이 전에 다른 박람회도 가져가봤었는데요. 네. 음료를 물에 희석해가지고 마시게끔 했는데 다른 분들이 이제 다른 음료 청이잖아요. 네. 청 그걸 그냥 단물 먹는 거 하고 네. 저희 그 음료 청을 만들어서 먹는 거 하고는 완전히 질적으로 차이가 난다. 네. 제가 그러면 네. 청을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는 이제 음료고. 그분은 섞어놓은 거. 네, 섞어놓은 거 먹어보면. 는 알겠다 그죠? 아 맛있다. 제가 가져온 거를 먹어봤거든요. 그때도 식초로 먹어봤었는데 맛있었어요. 근데 청하고 이렇게 식초하고 섞어가지고 네, 물도 좀 타고 식초를 못 먹겠다는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이제는. 그죠? 그죠. 예.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것 같으면 저 오늘 하루 종일 식초 먹었거든요. 하루 종일 식초 먹고 그랬는데 정말 잘하셨어요. 정말 잘 만드셨어요. 저는 기뻐요. 선생님 식초 드시면서 오늘 에너지가 거기서 나오시는가 봅니다. 맞아요. 정신이 맑아져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 그러니까. 나중에는 기운 빠져요 이러는데 오히려 영상 촬영하는 사람이 쉽시다 그러고 저는 계속해요 그러고 있어요. 정말 잘하신 것 같고요. 어디서 이렇게 이쁜 애를 또 구해가지고 이렇게 하셨는지 이거 선택도 잘하셨고 구현도 잘하셨고 정말 잘하셨어요. 제가 앞으로 토마토를 그 균을 사용을 해가지고 네. 칩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칩. 네. 네. 토마토 칩을 발효를 해서 네, 균을 네. 사용을 해서 발효를 해서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요. 네. 음료를 개발을 하려고 네.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드시면 요즘에 그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간편하게 네. 드시길 원하시죠.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는 제품 개발을 좀 더 해서 네. 제품을 시켜 나가려고. 네, 그러게요. 그래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네. 예, 생산자들은 내지는 이제 그 판매하시는 분들은 자기 거를 알려가지고 좋은 걸 알려주니까 좋고 또 네. 먹는 사람 좋은 걸 먹어서 좋고요. 아 저희는 좀 그런 분들이 마구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어떤 분들 이번에 저거 제가 안타까운 게 생강이 막 이제 뭐 한 20년 반에 너무 바닥을 쳐가지고. 이렇게 그 전부 다 농민들이 섭섭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1톤을 사가지고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만 해가지고 안 되잖아요. 전 국민들이 다 사가지고 외국으로 팔면 되잖아요. 그죠? 추운 날에 팔면은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토마토 같은 것도 절대 있죠. 내린다고 섭섭해하지 마시고 딱 나누면은 뒤에 크게 예, 네. 득을 봐요. 앞으로 예, 예. 저희가 이제 발효하고 토마토도 좋은 거고 발효도 좋은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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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네. 유익균과 같이 함께 한다면 유익균과 네. 같이 함께 한다면 네, 네. 예, 좋은 결과 멋진 작품 나옵니다. 네. 저는 제가 이제 사실 최초로 네. 대한민국이 아니고 전 세계 최초로 유익균을 만나고 해보면서 최고의 그 나의 동반자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발효라는 거는 균을 빼고는 할 수가 없는데 최첨단 군사들이 모여가 있으니까 이제 그 발효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했다고 조금 했다고 실패했다고 섭섭해할 필요 없고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더 이 좋은 작품이 저보다 더 잘하신 것 같아요. 아니, 저희는 이제 일단 선생님들께서 먼저 이렇게 길을 닦아 놓으셨으니까 네네. 거기를 따라가면서 그거를 믿고 행복하시죠. 의지하면서 의존하면서 저는 맨 땅에 헤딩할 때는 좀 아팠지만 그래도 거기에 네. 여러분들이 일으켜 주시니까 저희가 후발주자가 돼서 뒷받침을 잘 해드리도록 네, 네. 제품 잘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승승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